영어로 읽어드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누군가 우리의 아이디와 번호를 훔치려고 우리의 이름, 전화번호, 패스워드에 접근하는 일을 보시면 소위 말하는 아이디 도용의 위험입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디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영적 아이디를 훔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영적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체성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딘가 삶의 적응이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속감을 공유하려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도대체 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회사에서 왜 내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질문을 합니다. 이 회사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러면서 꼭 인도에 있어할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 아내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궁극적으로 뭘 위한 거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나는 왜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10년 후에 나는 뭐가 될까? 지금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하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삶에 대한 갈등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정체성의 질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갈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실, 혼돈, 불확실, 불명화, 그리고 당혹감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최신 유행을 찾거나 동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상사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안정감과 희망을 일시적인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실은 회사도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언제 회사의 위기가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관계도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언제 관계가 끝날지, 언제 그 관계가 틀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도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신분을 좀 잘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체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이름을 냅니다. 나는 정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가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시죠?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사람됨이나 특히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 이것은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식별의 기호 이상의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누구세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당연히 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할 텐데 이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그런 답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직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대기업의 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존경의 눈빛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기업이 사람을 너무 혹사하는 것 때문에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부장이라는 직업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부장이라는 직업이 내 존재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분은 학생 신분으로 여기 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제2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제2 학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감에 도대체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과 직업과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냐, 왜 여기 존재하냐,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이런 데 대한 해답은 근본적으로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성취한 그 업적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런 것이 내가 누구냐, 왜 사느냐에 대한 대답을 주기는 부적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세요? 라고 질문할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왜 이 지구상에 있지? 왜 살지? 왜 인도에 살지? 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왜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내가 누구냐는 것을 설명하려고 보면 왜 여기 사냐는 것을 설명하려고 보면 적어도 저기에 안정감과 존재감이라는 두 가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정감이라는 것은 나는 안전하다 라고 느끼는 것인데요. 무엇을 통해서 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돈이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집에 자물쇠가 튼튼히 장치가 되어 있으면 나는 튼튼하다. 보물망이 잘 되어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안정감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위험으로부터 또는 기대하지 않던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지킴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데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람감을 느껴야 됩니다.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보람감을 느껴야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저 두 가지가 모이면 자아상이 될 텐데 내가 중요한 존재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 이 안정감과 존재감이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취하는 일 속에서도 결국은 이런 존재감과 안정감은 찾아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을 데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안정감과 존재감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 신분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신분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시나 거기에 우리가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데서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경 전편을 통해서 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해주신 대답입니다. 모세가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모세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자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대답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직업이 좋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건강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감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 존재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가 내 존재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외면당한 사람이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그런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면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선택받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은 보람되고 값진 선택입니다. 귀중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주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이 되었고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속이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입양을 하셔서 하나님의 패밀리 속에 우리를 포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죄의 그 찔림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뭐 현대, 삼성, 두산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아마 1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거를 정말 소중하게 취급을 하실 것입니다. 그거 끼고 설거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거 끼고 설거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 1장 14절에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보증이 되사라고 하는데 그 4번의 주석이 4번이 달려있고 밑에가 보면 보전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실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보전금을 지불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전금이 누구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전금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증금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증된 사람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보증금을 받은 사람들, 보증을 받은 그런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지 않고는 이런 신분의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 풍성한 삶보다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양자가 된 사람, 용서받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 보전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을 잘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요지인 우리 정체성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우리 아이디를 훔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신용카드나 이런 카드를 훔쳐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올무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큰딸, 제 큰딸이 인도에 왔을 때에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제 아내가 큰딸과 수아 손녀를 데리고 딜리하스에 갔습니다. 큰딸이 신발을 보고 있는데 신발을 보고 있는 동안에 아내가 응원차에 탄 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몇 명이 그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땅을 가리키면서 이거 당신 거 아니냐고 제 아내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땅에 신문빗자리가 몇 개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말하고 저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나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모차 손잡이에 들어놓았던 제 아내의 가방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들어온 청년들이 다 한패였어요. 같이 짜고서 한 사람은 주위를 다른 데로 돌리고 그 짧은 순간 유모차에 걸려있는 가방에서 지갑을 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신분을 부딪혀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분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잠깐 우리의 주위를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주위 환기의 방법들입니다. 저렇게 우리 신분을 뺏어가는데 우리가 잠깐 눈을 돌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 연주와 바쁜 일들을 사용하여서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우리가 자꾸 읽으면 거기에서 우리 신분을 자꾸 가르쳐주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세상의 염려나 바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성경으로부터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에게 사탄이 쓰는 그런 주의 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자꾸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과거에 실망시켰는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렇게 자꾸 옛날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잊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자꾸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저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심을 가지면요, 우리 신분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을 자꾸 제시하여 줍니다. 이 모조품을 통해서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선물의 모조품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과 후회를 자꾸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가짜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만족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나면 후회감과 자책감을 자꾸 심어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분 의식을 자꾸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상기시켜주면서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 잘나가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만듭니다. 힘들잖아. 그게 진짜 무슨의 삶이야?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을 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좌절시키고 우리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너는 그렇고 그런 존재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야.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반쪽 진리를 속삭입니다. 반쪽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 거짓말입니다. 반쯤만 진리고 반쯤은 아닌 것은 결국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진짜처럼 우리에게 잘 속삭여주는 것이 사탄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따르면 결국 우리는 죄의 홀미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재물의 유혹을 섬기도록 재물을 섬기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도 있습니다. 견고한 안식이신 예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우선 물질적인 풍요함을 추구하도록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오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물은 진정한 안정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관심을 살짝 돌려서 그 잠깐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신분의식을 망각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런 잘못된 신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대적의 소리나 또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보시는지 우리가 선택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인지 대적의 소리,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58장 27절 보면 무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나를 뱉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기 있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고 물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언제라도 마르지 아니하고 강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지금 내가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을 시도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이 명철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는 너를 용서합니다. 이런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재정 파탄이야, 여기서 끝장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신분의식, 정체성의 혼돈, 그런 것이 올 때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지도교수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랑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홀로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불가능이야, 너는 끝장이야, 파탄이야,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이런 속삭임은 우리의 정체성에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신분을 도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신분을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복받은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이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의식보다는 사탄이 주는 신분 의식에 더 많이 끌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분명히 주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탄이 주는 음성에 귀 기울여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 굳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